담이 못생기기는 못생긴데 어떤 건 되게 잘해 아주 봐라 잘해 그 꼬땡만 이득인데 왜 혼자만 치우냐 아 어떤 건 너무 뼈져가지고 시금털털하다 살은 덥지 않네 그래서 제가 그게 다 따먹어 한 사람도 없잖아 배는 덥게 먹었지 적당히 하면 따라오는 요새 더워가니까 이제 한나기 해를 안 따먹다 근데 조사에 먹은 부분 따먹는 게 조사에 먹은 데에 말아 여우의 어르신 길을 다 내셨네 왜 땡들어가 그래 우리가 나무 가져오려면요 저 진흙군이도 제일 바로 내려와야 돼 이건 나무 돌에 걸려 그래가지고 내가 지게도 땡길 땐그 진흙군이 뭐라 제가 올라가서 이제 징넝굴 걷어야 돼. 겨울에 나무 가져오려면. 징넝굴이 자꾸 걸려, 자꾸 땡겨. 네, 애들 나가죠. 그냥이야. 그럼 집성이지. 아이고, 죽었다. 이건 절대 가만히 내게 뜨리고 물어야 먹지 저녁은 당하는 게 아니야 할아버지 어디로 가시려고요? 저쪽 나무 하러 가려고 어디 저쪽으로? 아, 물 좀 먹고 저 안 와가지고 끝나가지고 저거 와야 돼 저거는 운동력으로 어제 내가 기빈제가 내놨고 저 연세에 지게를 지시는 것도 참 대단하지만은 아유 나 진짜 할아버지 나이에 지게를 이렇게 짊어지고 다니신다는 게 참 자 저도 할아버지 직접 이렇게 일하시는 건 처음 봤는데요 아 요렇게 해 오시는구나 하하. 자, 우리 할아버지가 요렇게 해서, 예, 우리가 이렇게 요것만 해가지고는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데, 할아버지께서, 자, 오늘 마침 오니까 할아버지 술도 떨어지고 아주 마침하게 제가 왔습니다, 사실은. 똑 떨어졌어요? 아니면 좀 있어요? 한 개도 없어요? 아, 어제 누가 왔다면서 안 사왔어요? 아니, 요새 한참 전에 왔어. 아, 한참 전에 왔죠? 아. 자, 저 고령에 뗄감을 하러 다니신다는 게 참.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할아버지는 이제 소일거리 삼아 막 이렇게 자 저는 분명히 이 할아버지한테 이 뗄감 하는 걸 좀 보여주세요가 아니고 직접 그 뗄감을 하시기 위해서 시계를 수리하시고
아, 저 허수아비도 희한하게 만들어 놨네. 저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쳤다고. 할아버지가요. 난 그걸 잘 알지. 아, 옆 풀을 치셨구나, 여기를. 내가 쳤지. 그 땅콩도 어제 맸다니까네. 맺으면 땅콩이 안 울잖아요. 근데 고래에 처먹어가지고. 근데 올해는 땅콩이 안될것 같은데. 안 돼요. 그러나, 그렇게 넘어가나, 지금 어제 늦었어. 풀 맸거든. 어제 내 풀을 막 내가지고 방을 해놨어. 그냥 작가님이 없는 거 보였거든. 요게 땅콩밭인데, 여러분. 허세비도 아주 희한하게 만들어 놓으셨네. 자, 이게 할아버지 실력이시랍니다, 이게. 허세비. 아, 그 밑에 어디 나무가 있어요? 아. 아, 어쨌거나 여러분들. 할아버지께서 올해는 시간이 없어서 이거를 예초기로 싹 돌렸어야 되는데, 그날 비도 오고 해가지고 여기만 못했는데, 이제는 어차피 이거 뭐안 돼요, 이거. 어차피 할아버지 농사 지을 것도 아니고. 그래도 소일거리 삼아서 이렇게, 아, 허수아비도 희한하게 해놓으셨네. 응? 할아버지 작품이라는데. 저도 이제 산에 가서, 아, 저런 걸 주워 가시는구나. 아, 참. 자, 이 산에 의지해서 살아오신 세월이 근 100년 이렇게 되셨는데, 산에 살던 사람은 산을 떠날 수 없듯이, 저렇게 가지를 주워 모으시는구나. 자, 할아버진 저 고령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또 늘 움직이시기 때문에, 또 건강하신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옛날부터 건강한 분들은 잠시도 가만 안 있는다, 막 이런 이야기도 있긴 있었는데. 저도 이제 할아버지 나무 하시는 거 좀 보고 산에 가서 얼른 한심 해가지고 봐야 됩니다. 자, 우리 할아버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해오는 나무만 떼시는 게 아니고, 또 본인이 직접 저렇게 또 나무도 하시고, 아주 대단한 분이십니다, 아주 여러분들. 가지. 이렇게 살살 또 모으시면 또 하루 빼시고.
이것도 죽었는 것 같은데 이거. 그 다 죽었어요. 오늘날 빌라 난 몰라요. 아니 어르신 제가 빌게요. 톱 톱 좀 줘봐요. 톱이 있어. 이거 배 떼버려야 돼. 나중에 내가 그거 저 톱 가져와 잘라버려야겠다. 이거 어르신 이게 잘라버려야겠다 이거. 제가 다 모두 됐어. 잘라가지고 내가 저 이거 저 덜어갈게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먹고 갈게요. 아 이것도 죽었어 어차피. 아 죽었어. 나중에 저때 다 죽어. 누가 죽는 게 아니라 많이 많아. 이게 결국은 이러다 다 죽게 생겼네. 그렇죠. 어쨌거나 이제 나무를 자꾸 끌어 모아야 돼요. 끌어 모아야 이제. 이제 금방. 날만 되면 나도 해야 돼. 금방 추위가 오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알았어, 많이 넣지 마, 치울게. 나중에 이래 놔두시면 마르면 제가 끌고 갈게요. 이쪽으로. 이게 모아놓으면 그쪽 마르게 놔둬버려. 이것도 잘라버릴게요. 이거. 아이. 요거, 요거지만. 아, 짠다고? 예. 저건 놔두고. 다 죽은 낙인데 이거 죽은 낙인데 돌아가지고 아 이것도 반은 죽었네. 다 죽었지. 이것도 곧 죽겠어요. 이것도 고구마 살이 있어. 이것도 곧 죽으려 한다 이거. 아 그 냉은 죽으려고 생긴다. 이건
놔뒀다가 나중에 마르면. 그럼 이제 그냥 그냥 돼. 다 갖다 떼면 돼. 지금 밑에 적은 거에다가 이제 깃발 찍고 깃발에다가 하고 깃발 찍으면 돼. 그게 부러지는 거니까. 부러지지 않아요. 요건 내가 끌고 갈게. 끌고 가, 할아버지 조금만, 조금만 찍어. 가시면. 아이고.